다음 소식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와 일부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446만 명에 달하는 경력단절 주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3년 전 퇴직해 전업주부가 된 권모 씨.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만 내면 매달 연금을 탈수 있게 됩니다. 경력이 단절돼서 노후 대비도 못하겠다 싶었는데 전업주부도 다시 연금 받는 길이 열린다고 하니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년간 월급 200만 원을 받고 보험료를 냈던 사람은 7년치를 추후 납부하면 다달이 23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냈다면 추가 납부가 가능한데 한 번에 다 내도 되고 60개월로 나눠 내도 됩니다. 직장을 그만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급여가 늘기 때문에 10년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업주부가 사망하거나 다쳐도 가족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 달 본회의 처리를 거쳐 오는 12월쯤부터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SBS 한정원입니다.